안녕하십니까. 향기로운 삶을 위해 제1집 미소가 머무는 뜨락 제7회차 정관입니다. 인생길 가다 보면요, 서로 만나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는 거지,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도 너무나 짧은 우리네의 삶이고, 100% 주고 또 주어도 남는 것들인데 어찌 그리 무거운 짐들을 이고 지고 가리는 건지요. 서로서로 마음에 상처만 남기는 건 아닌지. 오늘은 19페이지에 정용철님의 마음이 쉬는 어자 중에서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. 우리 어머니는 엄마가 보고 싶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. 어머니는 첫사랑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. 어머니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. 어머니는 몸이 절대 아프지 않는 어떤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.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아무 꿈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. 어머니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. 어머니는 좋아하시는 음식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. 어머니는 짧은 파마 머리만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. 어머니는 얼굴이 고와지고 몸매가 날씬해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시는 줄 알았습니다. 어머니는 우리가 전화를 길게 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. 어머니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실 줄 알았습니다. 우리 아버지는 단 하루라도 쉬지 않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. 아버지는 웃는 걸 모르시는 줄 알았습니다. 아버지는 딸이 시집 가는 것을 보고 마냥 기뻐만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. 아버지는 어머니 외에 아는 여자라고는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. 아버지는 배가 불러와 비싼 음식 앞에서는 빨리 일어서시는 줄 알았습니다. 아버지는 양복 입고 넥타이 매는 것을 싫어하시는 줄 알았습니다. 아버지 안주머니에는 늘 돈이 넉넉히 들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. 아버지는 좋아하시는 운동도 취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. 아버지는 우리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시는 줄 알았습니다. 아버지는 아무리 깊고 험한 길을 걸어도 조금도 두려움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. 아버지의 눈에는 한 방울이라도 눈물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. 아버지는 우리가 객지로 떠나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. 나 당신의 자식이었을 때에는 미처 몰랐더랍니다. 당신이 그랬듯 나도 이제 당신처럼 내 자식의 부모가 되어 보니 알겠습니다.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제서야 알아차린 당신의 가슴과 그 눈물을 가슴에 담고 당신의 사랑이 무척 그리운 이 시간에 지금은 하늘나라에서 지켜보시는 고마운 두 분께 외쳐봅니다. 어머니, 아버지 사랑합니다. 우리는 어리석어 늘 지나고 나서야 후회하는가 봅니다. 지금이라도 주변을 잘 살피는 바래멸 지내보면서 미소가 머무는 뜨락 제7회차 정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